소리 안 나는 척 해봤어요. 안녕. 안녕, 안녕. 어때요? 지금 잘 되나요?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와이파이가 잘 되는지를 몰라서. 저 잘 보이시나요? 잘 된대. 안녕하세요. 안녕. 저는 오늘 도착해서 챙이가 사준 밥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매니저 오빠랑 매니저 오빠들이 제가 호텔 오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줬더라고요. 생일이라고 이렇게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생일 파티도 받고 오는 길이랑 다들 너무 많이 많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하려고 왔습니다. 해피 버스데이래. 땡큐 땡큐. 생일인데 뭔가 진짜 오늘 아침에 올 때는 되게 많은 팬분들과 기자님들까지 저한테 축하한다고 해주셔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떻게 하세요? 이랬어요.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올려서 그런가? 막 축하드려요 이러면서 인사해 주셔서 되게 어?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계속 이랬어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글로는 많이 얘기했는데 직접 얘기 안 해갖고 직접 얘기합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복 새복 새복. 아까부터 이 머리가 좀 거슬렸어. 이 머리가 계속 이렇게 되더라고요. 뭔가 진짜 막 그 이제 팬분들께서 이벤트로 막 그런 전광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전광판이랑 뭐 카페 막 이런 거랑 영화관도 거기 진짜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아쉬워. 막 이렇게 해주셔서 진짜 많은 지인분들한테 사진이 많이 왔어요. 막 생일이야? 생일이야? 이러면서 축하도 그래서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집 근처에서 하는 카페들은 직접 가지는 못하고 부탁드려서 막 커피 한 잔씩 사다 주셔서 그 컵홀더랑 막 스티커랑 이런 거 집에다가 보관해놨어요. 제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막 약간 뭐 제 얼굴로 뭐 그려주고 토끼 그려주고 그런 것도 사다 주셔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저도 다 돌아다니면서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아, 그 막 남산타워에도 있다는데 그래서 거기서도 막 찍어서 보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직접 보고 싶었는데 내 눈으로 아쉬워.
뭔가 되게 좀 아까부터 엄청 졸렸어요. 오늘은 계속 뭔가 하루를 일찍 시작한 느낌? 그래서 잠깐 블링크한테 인사하고 자야겠다 이러고 있었어요. 원래 생일은 푹 자는 거죠. 푹 자고 아, 잘 잤다 이러면은 이제 최고의 생일인 겁니다. 링크는 새해 때뭐 하셨나요? 응? 되게 오랜만에 V앱을 킨것 같은데 생일날 키게 돼서 뭔가 재밌네요. 더 많이 축하받고 뭔가 막 저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호텔로 돌아와서 뭔가 아 자야겠다 나 자야겠다 이러다가 이제 아까 막 받은 편지들이나 이런 걸 보다가 아 그래도 뭔가 감사드린다고 말하고서 자야겠다 결론은 자는 거지만 어쨌든 뭔가 감사드린다고 말을 해야 될것 같아서 제가 왔습니다. 내가 커피를 안 마셔서 졸린가 봐. 원래 제가 커피를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근데 오늘은 커피를 안 마셔서 잠이 오는 것 같아. 커피를 마실까, 잘까? 커피를 마실까, 잘까 고민이 된다. 미역국은 좀 미리 먹었어요. 미역국은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미역국을 끓여주셔서 외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미역국을 먹고 왔습니다. 이 머리는 언제 자라는 거야? 왜 계속 내려오는 거야? 근데 케이크를 해주고, 아니, 포크를 주고 가지. 포크도 젓가락도 숟가락도 주지 않아서 지금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응?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 머리가 안 자라. 이게 뭐야? 앞머리. 앞머리 많이 자랐죠? 이제 입술까지 오네요. 언제 자랄 건데? 이것 때문에 너무 머리를 묶을 수가 없어. 진짜 뭔가 되게 다들 되게 많이 축하해주니까 뭔가 되게 신기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축하해주고 있잖아.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막 팬분들께서 많이 선물을 보내주셨다고 들었는데 아직 못 봤어요. 왜냐면은 어제 새벽에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 받아도 다깔수 없을 것 같아서 뭔가 딱 콘서트를 마무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까야겠다. 그래서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은 엄마랑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득이랑은 좀 미리 생일 파티를 했는데, 그랬어요. 젠득이랑도 미리 생일 파티를 하고, 제가 친구들이랑도 미리 이제 막 친구들이 생일 파티 해준다 해서 같이 막 저녁 먹고 있는데, 제니가 거기로 선물을 보냈어요, 저한테. 오늘 꼈어, 젠드가. 젠드기가 준 반지입니다. 고마워. 고마워, 이 바보야. 되게 웃겼어요, 근데 막 갑자기. 카운터에 가봐. 뭔 말이야? 했더니, 갔더니 선물을 보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이벤트 걸. 하트를 만들어 달래. 나를 보고 싶었대. 나도, 미투. 손톱이 이쁘대. 땡큐. 이거 진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보고 이거 다 붙였냐고. 근데 이거 다제 손톱이에요. 제 손톱이 이렇게 길어요. 이거 다제 손톱이고, 이거 다 그린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까지 다 그린 겁니다. 이눈 하나까지, 입 하나까지, 이 하트 하나하나까지. 이쁘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는데 3시간 걸렸어요. 엄청난 속도로 댓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떡국을 먹었습니다. 떡국을 먹었는데, 제가 떡국에 떡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떡국에 만두만 넣고 먹습니다. 근데 또 김치만두만 먹어요. 근데 엄마가 분명히 만두 넣고 했어, 와. 이래서 이제 갔는데, 만두는 하나고 떡만 엄청 많은 떡국이었어요. 저는 만둣국을 원했는데 떡국을 먹었습니다. 난 만둣국이 좋단 말이야. 떡국은 싫어. 떡국 싫어. 떡 없는 떡국이 좋아. 고기는 괜찮아. 염색하실 계획 있나요? 염색이요? 저 진짜 너무너무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싶었어요. 아직도 맨날 말해, 맨날. 맨날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싶어.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싶어. 네, 열심히 참고 있어요, 그냥. 머리를 좀 아껴야 돼서 머리가 너무 많이 상해갖고, 이러다 진짜 아무 머리도 못할 것 같아서 참고 있어요. 열심히 참아서, 열심히 참아놓고 검은색 하면? 열심히 참아서 딱할때 하려고요. 지금은 참을 거야. 트리트먼트만 할 거야. 검은색이 좋다고요? 참고 있는데 검은색이 좋다면 어떡해? 참고 있다면
그렇단 말이야. 검은쭈 좋아. 안돼 참고 있다고. 이러고서 바로 한국 가자마자 염색 바로 가. 검은색이 좋대요. 블링크가 검은색이래요. 저희 이모도 얼마 전에 되게 오랜만에 뵀는데 이모가 저를 보자마자 아 빨리 봤어야 됐어 막 잘 봤다 막 검은색으로 염색해. 갑자기 검은색으로 바로 막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검은색으로 염색해. 넌 검은색이 더 나아. 그래서 응? 보자마자 했네. 너는 검은색일 때가 제일 나아. 그래서 헐 참고 있는데 이랬죠. 그때도 오늘 챙이가 생일이라고 밥도 사주고 인형도 사주고 했어요. 귀여운 채영이. 갑자기 이 밥은 제가 살게요. 그러니까 에? 아니야 아니요 제가 살게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언니. 언니 생일이잖아요. 어? 그래 그러면 너가 사. 너가 사 다 먹을 거야 이러고 음료수 두 개 시켰습니다. 멋있는 동생입니다. 아니 이거 먹고 싶은데 케이크 좀 먹을 수가 없어. 손으로 먹을 수 없잖아. 아 마음껏 먹었어요. 채영이가 사준다 해서 마음껏 먹었고 채영이가 조금 놀랐을 거예요. 제가 마음껏 먹었거든요. 채영이가 제가 먹을 때마다 같이 똑같이 먹어서 고마워. 해피 버스데이 언니. 해피 버스데이. 생일이라니 뭔가 특이한 기분이야. 아, 저 무슨 공항에 막 이렇게 제가 나온다고 해서 되게 보고 싶었는데 인천 공항이더라고요. 저 되게 그런 거 찾아가서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무것도 못 봤잖아. 컵홀더는 다 봤어. 컵홀더만 봤어. 여기 이쪽에도 일본에도 컵홀더 있다 해서 컵 카페가 있다 해서 내일도 사다 주신대요. 내일 것도 궁금해. 다 볼 거야. 궁금해. 생일 소원? 근데 제가 여태까지 애들이 케이크 해주고 뭐 스태프분들 케이크 해주고 친구들이 케이크 해주고 할 때마다 뭐 가족들도 해주고 이럴 때마다 초 이제 꽂고 막 얼른 소원 빌고까 이러는데 아 소원? 내 소원이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하다가 초를 보면 너무 막 이미 막 완전 녹고 있어서 막 아, 초 소원이 뭐가 있지? 어 이렇게 불었어요 다. 그래서 아무 소원도 못 빌었어요. 그게 난것 같아. 소원을 빌었다가 안 이루어지면 좀 황당할 거 아니에요. 이거 소원 빌었는데 황당하네? 이런 것보다 그냥 안 비는 게 난 것 같아. 지금 미를 해. 근데 모르겠어. 소원이 뭐야?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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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득링 다시 보여달래. 이거 이거 뚜뚜뚜뚜뚜뚜뚜뚜. 이거 저거 제가 집에 있는데 애니가 와서 뭐야 왜 안 깼어 반지 왜 안 깼어 이럴 제가 집에 집이라서 집이라서 안 깼어 집이라서 안 깼어 그랬어요. 웃겨. 엔딩이 앞에서는 무조건 껴야 돼요. 2020년이 시작됐다. 근데 벌써 3일이나 지났어요. 대박. 저 그게 좀 더 놀라운데? 제 생일보다 응? 어느새 1월 3일이 됐네? 이랬어요 제가. 어느새 3일이나 벌써 지나버렸어. 훅 훅 또 빨리빨리 지나가기 시작했어. 아, 그 농구 동영상. 제가 농구를 좀 합니다. 덤벼! 다 덤벼! 제가 좀, 제가 한 3단계, 4단계까지는 가거든요. 덤벼! 진짜 빠르다. 진짜 빨라. 여기도 뭔가 더, 여기 뭔가 좀 더운 것 같은데? 저 그냥 이러고 다녔어요. 제가 원래 목폴라를, 목폴라? 목티? 목티 진짜 못 입거든요. 답답해서 못 입는데, 이건 좀 얇아서 입었다가 지금 점점 답답해지고 있어. 으악. 답답해. 답답해. 역시. 목폴라는 답답해. 내가 이따가 배고플까? 내가 이따가 만약에 자고 일어났는데 배고플까? 배고프면 어떡하지?
먹어야죠. 뭐 먹지? 뭐 먹지? 뭔가 커피 우유를 또 마시고 싶다. 제가 요즘 커피 우유. 제가 원래 옛날에는 초코 우유만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초코 우유만 빼고 다 먹기 시작했어. 원래는 초코 우유만 먹다가 이제 너무 초코 우유만 먹어서 질렸나 봐요. 그래서 요즘엔 커피 우유, 그냥 우유,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미친 듯이 먹고 있어요. 맛있어. 커피 우유. 오늘 아침에도 두 개나 마셨는데 또 마시고 싶어. 스크린샷 타임을 갖고 싶대요.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타임이 필요한가? 나 되게 가만히 있는데. 가만 가만. 예, 가만 가만이라고 써주세요. 응? 나 매우 가만히 있는데. 나 댓글 보느라 되게 멍 때리고 멍. 내일 머리 어떻게 할까요? 추천해 주세요. 저 이제 아이디어가 고갈됐어요. 그닥 막 특이한 머리를 한 적은 없지만. 참고로 말하자면 아 맨날 댓글에 막뭐 하다면 뭘 해주세요 막 if you 뭐 하다면 뭐 터치 뭐 그것 때문에 지금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다안 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No, no. 웃겨. 또 이러고 있는데 막 만약 이렇다면 머리를 만지십시오 이러지 마세요. 어 그냥 만지는 거야. 슥슥. 내가 신경 써서 더 한다고? 응. 봐봐봐봐봐. 포즈 고갈. 그래서 내일 무슨 머리 양갈래요? 양갈래는 진짜 안 되는데. 양갈래 안 되는데요? 답정너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양갈래는 안 돼요. 파랑 머리요? 파랑 머리 안 해. No, no blue hair. Sorry. 엘사 머리? 안 돼, 안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붐바야 할때 머리를 돌리잖아요. 엘사 머리 하면 어떡해? 어떻게 돌려? 못 돌려. Sorry. 너 엘사 해요. 단발? 갑자기? No, sorry. I love long hair. No short. No cut. 빨간 머리요? 빨간 머리 질리지 않으셨나요? 저두 번이나. 저두 번인데요? 빨간 머리. No red hair. Sorry. 다음. 울라프예요? 울라프예요. 말이 안 돼요. Sorry. 말이 안 되는 Sorry.
포니테일, 똥머리. 포니테일이. 근데 머리가 짧은 상태에서 포니테일 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똥머리는 뭔가 머리가 좀 날리는, 이렇게 좀 이렇게 콘서트 할때 춤추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때 똥머리를 하면은 머리가 하나도 안 움직여서 느낌이 없어. 약간 그렇잖아요. 실버? 실버 뭐야? 설마 머리 색깔은 아니겠지? 아살왜? 아살왜? 아살왜라. 왜 이렇게 답정 나갔지? 아니야, 답정 아니야. 아살왜? 아살왜 나쁘지 않지. 근데 머리가 좀 애매해. 지금 길지도 짧지도 않은 머리여서 무슨 머리 하기가 애매해. 그렇다고 붙이면 불편하단 말이지. 붙일 순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매한 머리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앞머리 안 잘라요, 앞머리. 왜냐면은 봐세요. 이게 앞머리거든요. 이게 지금 아직도 여기 있어요. 저는 여기 있길 바란데 아직도 여기서 저를 불편하게 하고 있어요. 앞머리가 나를 불편하게. 그래서 제가 앞머리 이렇게 살짝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걸로 만족하세요. 여기 이렇게 앞머리. 봐봐, 앞머리 해줄게. 이거 보고 앞머리 만족해? 아니면 능력자 블링크가 그냥 여기서 잘라줘.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이거 지금 앞머리 자연스럽게 못 만들 것 같으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이 길이로 해서, 저는 눈썹 그래도 살짝 가리는 게 좋거든요. 이 길이로 해서 잘라주세요, 지금. 여기서 이거 캡처해서 작업해주세요. 능력자 블링크가 이거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주세요. 됐어. 앞머리 이제 했어. 끝. 앞머리. 핑크머리요? 핑크머리 했잖아요. 양머리요? 양머리가 뭐야? 양머리가 뭐야? 양머리가 뭐야? 양은 그냥 뽁슬뽁슬 하지 않나? 뽁슬뽁슬한 머리를 해달라는 건가? 파마하세요. 나좀 파마하고 싶었어, 근데. 저 5학년 때, 5학년이면 좀 너무 옛날이긴 한데, 5학년 때 제가 파마했는데, 엄마 아빠가 푸들 같다고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푸들이에요. 포키. 그래서 나도 포키처럼 푸들 파마 하고 싶었어. 어떤 블링크도 졸리대. 나도 졸려. 블링크도 아침에 일어났나 봐요. 제가 그래서 아직 선물도 못 보고 뭔가 이렇게 편지들도 다못 보고 해서 한국에 가서 인증샷을 남길 수 있으면 인증샷을 남기겠습니다. 다시 자요? 다시 자요가 아니라 이제부터 자는 거예요. 어때요? 단호해 보였어요? 다시가 아니라 이제부터예요. 윙크 윙크래. 윙크 못해. 나중에 다른 애들이 켰을 때 걔네들이 윙크를 잘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제 대신해서 윙크를 더 해줄 겁니다.
갈 거니? 하지 말래. 무슨 커피 좋아하니? 저는 그거예요. 얼죽아. 얼아죽이라고 써갖고. 아직도 헷갈려. 얼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죽어도 좋아해. 얼아죽. 얼죽아는, 얼죽아가 뭐지? 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구나. 나 지금 얼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생각했어. 헷갈려. 나 그런 거 헷갈려. 괜히 뭔가 느낌이 있어 보이려다 실패했어. 얼죽아. 맞나? 얼어죽아, 맞다. 헷갈려. 좀더딱 강하게 만들었어야지. 저는 얼죽아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커피를 하루에 3잔 이상씩 마십니다. 그럼 안 되나? 그럴 건데. 난 무조건 커피 마셔야 돼. 무조건. 내일 빨리. 내일 빨리 하고 싶다. 재밌겠다. 내일은 신나서 뛰어다녀 봐야지. 축하들을 되게 많이 한다. 감사합니다. 생일인데 뭐할 거냐면요. 일단 이동을 했으니까 밥을 먹었고 잘 거야. 씻고 잘 거야. 자고 일어나면 1월 4일이려나? 그렇진 않겠지. 괜찮아요. 저는 별로 그런 거 없어요. 막 생일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별 생각이 없어요. 그저 지나가는 날중한 날일 뿐. 그래도 이번 생일은 유독 뭔가 더 많이 축하도 받고 오늘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런가? 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저를 보면서 축하해주고 하니까 뭔가 되게 부끄러우면서 좋았습니다. 되게 지금까지 생일 중에 제일 많은 축하를 받은 것 같아요. 좋아. 더 받아야 돼? 아니. 아니야, 나 좋아, 지금. 진짜 행복합니다. 언제 이렇게 축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재밌어. 생일 때마다 나와야겠는데. 기자님들도 축하드립니다. 제가 진짜 어떻게 하세요? 너무 깜짝 놀랐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이쪽 가겠다. 45분에 갈 거예요. 45분. 지금은 41분. 이제부터 45분. 어쨌든 뭔가 막 뭘 하려고 온 것보다 그냥 좀 얘기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누가 27분이래. 뻥쳤다. 그쵸? 지금 42분이잖아. 27분이라니. 어쨌든 감사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들려봤어요. 그냥 뭔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끝내긴 아쉬워서. 옆에. 옆에 한 번만 갈게요. 파워퍼프걸. 크크크. 귀여워. 짜자자자자. 근데 뭔가 되게 몰라. 편지를 읽다가 뭉클. 그래서 인사하러 왔어요. 블링크 말 좀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축하를 받고 너무 행복했으니까 블링크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이제 못 갈 거야. 근데 맨 처음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소리 안 들리는 척 했는데 속으셨어요? 제가 이랬는데 속으셨나요? 속으셨는지 안 속으셨는지 얘기해주세요. 나름 되게 잘했는데. 어쨌든 안녕. 나 간다. 감사합니다 블링크. 오늘 행복한 생일이에요. 고마워요.